자, 그랬을 때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이론적으로 안다고 말씀드린 바가 9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의 능력과 지혜를 조금이라도 헤아려보고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바로 앞에서는 자기에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욥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의 지혜를 사람의 잣대로 잴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욥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네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야, 공은 이렇게 차는 거야, 저렇게 차는 거야. 한두 살더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왜 발을 그렇게 딛느니 킥이 왜 이렇게 안 좋느니 뭐 이래가면서 떠들고 시범도 보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차범근이 그 동네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공을 차고 있으니까 감독이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딱 나타났습니다. 이 웬 아저씨가 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계속 동네 아이들을 자기네들끼리 가르치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누군지 몰랐을 때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7, 80년대 분데스리가를 주름잡던 그리고 오늘날 아주 유명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가르치던 2년 선배가 차범근 감독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맨정신이 아니면 계속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서 누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차범근 감독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죽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욥이 어떠한 자세였느냐 하면 친구들과 논쟁할 때에는 하나님을 여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고 지금까지 관하여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혹시나 그냥 튀어나올까봐 내가 차라리 입을 가리고 있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압도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4절. 욥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자 마지막 대답이에요. 이것이.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열등감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은 아나니아 이외에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는 것 이외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 잘못했다간 미친놈 취급받아요. 근데 같은 시대에 목회하는 선교 활동을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냥 같이 있었던 것만으로 권위가 생겨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는 쭉 예수님과 동행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봤어.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얘기를 직접 들은 적도 없으니까 어떠냐 하면 거기에 대한 열등감도 거기에 대한 자가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더불어 담대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인간적으로 내세우는 것,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것에서는 약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불러주고 택해주신 것에 대한 믿음은 요만큼의 흔들림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세웠다고 하는, 전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데에는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어땠다고요? 그런 열등감이 인간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나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혹은 요한 사도 이렇게 쓰는 야고보 사도 할 때 그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름에다가 사도라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는 그냥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에서 한 단계 낮아졌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그의 후반기 서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말년에 쓴 서신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고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20년을 했건 50년을 했건 연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알아. 뭐 이래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느냐 하면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점점 어디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욥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이 교회에서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져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게 돼요. 여기 욥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소송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함을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지금까지 요구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욥의 대답 앞에서 6절 이하에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38장에 나왔던 것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를 시작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너는 내게 대답할지라. 너는 보고 깨달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